만두였습니다. 뭐 이어서 바로 해보죠. 자, 이제 제가 색이 잘 나온다는 모네로 한번. 지금이 몇 시냐? 9시 13분이에요 내일 9시 13분에 모네로가 얼마나 캐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채굴 하고 있는 양은 토탈 마인이 이 정도 되고, 복사 붙여넣기. 하고 지금 총 채굴량 나중에 계산하면 될 거고, 여기 문외로 문외로는 1코인 가격, 문외로는 좀 비싸요. 400달러. 그치. 이제 좀 희망이 보이죠? 한번 봅시다. 400달러고, 환율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. 네, 오케이. 내일 한번, 제 변화량이 얼마, 지금 바로 모네로 채굴하기 시작했거든요. 솔직히 이것도 채굴하고 있고, 제 회사에서도 채굴하고 있어요. 아마 채굴량이 일반적인, 여긴 노트4, 거기는 노트3로 채굴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한번 열렬히 채굴해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만주야씨입니다. 모네로를 채굴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. 근데 이번 케이스는 좀 지난번이랑 다른 게, 그 제가 모네로를 좀 두 개로 뜨네. 한번 새로 고침해야지. 총 3개로 캐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노트4로 캐고 있고요. 회사에 있는 노트3로 캐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안 보이시지만 제 뒤에 있는 노트북으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. 총 3가지로 채굴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노트북은 제가 쓸 때만 켜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없을 텐데, 아무튼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캘 수 있는 선의 방안으로 채굴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오늘 거는 정리 안 하고 그냥 바로 확인을 할게요. 그래서 나름 열심히 채굴을 했고, 그 결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맺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떴다. 모네로. 여기가 좀 반응이 느려요. 뭐 각설하고 토탈 마인드, 토탈 채굴량. 해서 여기다 집어넣죠. 취소. 네, 총 채굴량 여기 나왔고요. 1코인 가격이 약 420달러. 오, 역시 420달러. 지금 세대 채굴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봅시다. 지금 모네로 가격이 USD로. 아이씨, 떨어졌어.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? 이게 참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기성이 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변동률이 큰 것 같긴 해요. 자, 아무튼 지금 결론적으로 60원 벌었어요. 60원. 아, 그런데 확실히 모네로가 채굴량은 좋은 것 같긴 해요. 그 뭐냐, 지금 마이너 게이트에서도 모네로를 채굴용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. 바이트코인이랑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번에 바이트코인, 당연히 이제 채굴한 장비 수량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세대로 캔 거고, 그래도 이렇게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모네로가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. 저 이거 계속 해야 되겠죠. 아무튼 예,
그나마 좀 여태까지 최고란 장비들 중에서는 가상화폐 중에서는 제일 좀 효율이 좋은 게 모네로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더 하다가 뭐 다른 더 코인들, 좋은 코인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사하게 하루에 얼마만큼 채굴을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질문사항은 블로그에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!